간식을 어쩜 이렇게 잘 먹나 모르겠어요. 둘이 딱 사이좋게 반을 먹어요, 반을. 밥만 이렇게 나눠서 먹더라고요. 먹을 양만 쫙 해갖고 먹어요. 얘네들이 그 북어 아니 이제 황태 있잖아요. 그 큐브로 된 거를 엄청 잘 먹더라고요. 아유, 진짜 이쁘게 먹네. 놀아달라고 찌진거리는데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오늘 낮에 좀 바빠갖고 밤에 좀 놀렸는데 비가 좀 많이 와갖고 제가 넉넉히 밖에서 못 놀았어요. 아이고, 요걸 그렇게 딱 뜯어놔갖고 미치겠네요. 요거 봐봐요. 이거 좀 아까 쳤는데 또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예요. 혼내껴도 소용이 없네. 아유. 고양이를 키운다는 게 장점도 있지만, 정말 여러분 집에서는 막 벽지, 뭐 쇼파 다 긁어놓고, 웬만한 아이들은 다 그래요. 그래갖고, 그거를.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고양이를 이뻐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죠. 근데, 고양이를 또, 안 이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. 그래도 뭐, 그렇게 말질해도 이뻐요. 에이그, 우래기. 잘 먹네. 다 먹었어? 아, 이제 만족해. 이제 만족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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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다 먹고서는 이제 이렇게 정기장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. 흐뭇해, 흐뭇해. 많이 먹었죠? 우래기? 어이구, 이뻐라, 아이고, 이뻐라. 얘네들은 꽤 많은 양을 밥을 먹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먹어요. 제가 얘네들을 밥을 꽤 많이 주고 가는데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. 에이, 그 녀석들. 뭐 건강하면 되죠. 뭐 살도 그렇게 많이 안 쪘으니까. 아이고, 아이고, 얼굴 좀 보여드려라. 아이고, 세수도 잘하셔. 손도 그렇게 잘 닦으셔. 응? 너도 다 먹었어, 이제? 맛있게 다 먹었어? 응? 맛있게 잘 먹었어, 오래기? 응? 아이고, 그루밍도 하고. 이제 만족해? 이제 만족해? 아이고, 녀석들. 간식 달라고 찌직거렸었나? 아이고. 저는 이제 아이들, 조금 이제 쉬게 하고, 저는 일좀 할게요.